퀴즈 베스트 오브 베스트. 꼬인다 꼬여 회사인지. 송혜라 박사? 아유 이게 우리 딸 가슴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줘. 에이꺼? 안나 이거 안나? 아빠! 아버지는 상황했다고. 뭐 아버지? 아, 나 그 노래 몰라. 구구구마! 네! 정답입니다. 뜨거우니까 제가 커피 까서 드릴게요. 그래.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없어서 심심하셨죠? 빨리 줘. 그러면 어디 갔다 와, 서방질 하다 왔지? 어머. 서방질 하다 왔지?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그 약국가는 신우이하고 우리 병원 한 선생하고 사귄다고?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아니야. 아, 그 친구는 내 동생 지우한테 꼽혔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나 꼽혔다고 했는데. 네, 꼽혔다가 맞습니다. 꼽혔는데. 근데 왜 오셨어요? 아프니까 왔죠. 그럼 직접 약 처방해서 드시면 되겠네요. 의사 처방 없이 약 조제하면 법에 걸린다는 거 모르세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현토성엔 어인 일이십니까? 내 황대인과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 이것은 내 운명이 달린 운명 걸린? 죄송합니다. 동자에 내 소환각 쪽 동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폐하께서 빨리 마음을 잡지 못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쌍둥부터 마음을 잡으시오. 어? 어? 사무실을 방문했다면 깊은 의미 아니야? 어, 예스! 드디어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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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고 바라고 바라던 바로 들을 땡땡 뭐라는 거냐 내가. 죄송합니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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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고 바라고 바라던 대로 됐네. 그 대사가 어려웠어. 맞아. 양주미가 와가지고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하고 그냥 울지 뭐니. 그걸 보니까 내가 그냥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다행이네요. 저기 유미 내 방에서 자고 있어. 찜질방에 갈랬더니 졸립된다. 그래서 내일 가려고. 응? 예. 이삼일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네. 응. 저기 예. 아니 들어간 거야? 나름은 애기가 아닌데 개인 잡은 거예요? 아유 또 해피타임에 나오겠네. 공자마마의 상태를 알겠사오니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시종관님은 얼굴 착하지 몸매 착하지 센스까지 착하시다니까. 이래도 돼요? 최고. 제가 원래 머리는 한 머리 하거든요. 근데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 진짜 잘하는데 보실래요? 무림소설에 나오는 제일 큰 여섯 개의 문파를 짜져보자. 짜져보자. 짜져. 진짜요? 입 덕분인 줄 아니? 나중에는 이 배까지 불러오더라. 에이 말도 안 돼요. 살찐 거겠죠. 이 먹지도 못해서 저기 뭐야 뭐야. 진짜요? 응! 입 덕분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아주 배까지 불러오더라. 에이 말도 안 돼요. 살찐 거겠죠. 입덧에서 먹지도 못했는데 무슨 살이 쪄. 나중에 저 예미가 너 낳고 나니까 그제서야 배가 푹 꺼지더라. 우와. 진짜요? 진짜지 이놈아. 이 형사와 우연히 마주친 박혜미. 이 형사님? 아. 이 형사님 맞으시죠? 저번 개성댁 아주머님 깠어요? 싹싹싹 깠어요? 박혜미 진짜 화장실 있을까?
니트 상할까 걱정되면 직접 손빨래 하시고, 화분이 죽을까 걱정되면 직접 물을 주시고, 애들 라면 먹는 게 걱정되시면 직접 밥을 해서 먹으시면 되는... 되는 거예요. 공수 못하면 되겠다. 아유, 애썼어. 올라가. 올라가. 아, 물론 올라가. 아니, 이건 뭐 계단으로 다녀야지, 원. 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춥지? 아, 배고파. 밥 언제 먹어요? 민영이 왜 이렇게 기운 없어? 유미 때문에 그래? 이제 민영이 때문에. 엄마, 저 여기 있잖아요. 영랑호수 애드립 정출동! 암으로 되어 있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밀을 풀자면 암호를 풀어야 합니다. 자, 모 팔무의 표정을 주목하세요. 표정 정말 팔무 리액션만 봐도 최고죠. 괴로워하세요. 이거 웃음을 참기 힘든 상황. 과연 NG 없이 성공? 이게이지 역시 웃음 핵폭탄답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번엔 또 어떤 표정 연기를 보여줄지 기대되는데요. 이것이 정말 조선 철기군의 철갑옷이란 말입니까? 아, 이거 내가 그렇게 웃겨? 어머니, 어머니, 근데 아까 신발이 몽땅 없어졌어요. 없어지다니?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아, 어머니, 지금 웃을 때예요? 아, 이거 울어요? 아니, 그럼 나 뭐 신고 출근하냐고, 나. 아니, 일단 슬리퍼라도 신고 나가야죠. 에? 슬리퍼를 신고 출근을 안 해요? 아니, 여봐, 왜 웃어? 아니, 진짜. 아이를 데려가겠습니다. 그 소리 하려고 왔어요? 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어른 반푼어치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래야 돼? 박형준이 숨긴 비상금을 찾는 김정란. 변기 뚜껑까지 열고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여자의 직감으로 뚜껑 안쪽을 살펴보는데. 진짜 웃기다. 짝을 맞춰 춤을 추는 대연애자. 와!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강두 커플. 어설픈 커플 댄스로 NG. 여보세요?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세븐 급하게 전화를 끊고 상황을 수습하려 하는데. 웃음 공주 서민정. 어, 제가 낼게요. 됐어요? 아, 제가 낼게요. 미안해요.
그녀의 넘치는 웃음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 어, 제가 낼게요. 됐어요. 벌써 웃어요. 어, 제가 낼게요. 됐어요. 제가 낼게요. 맨날 이 선생님이 내시잖아요. 제가 낼게요. 제발요. 예. 당신을 진정한 웃음 공주로 임명합니다. 아이고, 아 왜들 이래요? 나예요, 나. 아니 그 거기 서재는 내 전용인데 그거 왜들 그래 이러세요? 아, 너도 이래. 아, 왜 나야? 내가 진짜. 아, 진짜. 야, 내놔. 잠깐만. 아, 너도 이래. 예. 아, 저 오래간만에 김민희 씨에게 중요한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 문제. 세계사. 네. 오.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벌인 전쟁으로서 잔다르크라는 아주 자, 김민희 씨. 저 전에 분들 뭔지 뭐 할까 하나 있었는데요. 이런 거 보고 NG라고 그럽니다. 네. 오래간만에 낸 거예요. 오래간만에. 네. 원래 NG 않네요 저는. 네. 어, 어머. 으짜, 으짜, 으짜. 아, 김미석 그만. 으짜. 으짜. 아, 정말. 대중은 언제 들어도 웃긴 것 같아요. 내가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럼 말이야.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나처럼 생기든가. 배우라면 이 정도 생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연아. 아니 나처럼 생기든가 하니까 사람들이 웃는 이유는 뭐야? 난 스타니까. 내가 하면 그냥 뭐든 다 좋아하는 거야. 난 스타니까. 그 두 번째로 그 재미도 씨가 생각하는. 아,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웃는 거 어떻게 해. 아무 이유 없이 웃는 거고. 그러면 너도 나처럼 생기든가.